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노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 측과 사측을 의미하는 이 말은 밤낮, 물, 불처럼 반대말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노 없는 사도 불가능하고 사 없는 노 역시 불가능하죠. 반대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말일 텐데요. 오늘 현대자동차가 11년간 끌어오던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2,000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노사뿐만 아니라 남녀, 남북 모두 반대말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후 3시 10분에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입니다. 주요 기업의 주총이 열리는 슈퍼 주총대입니다. 기업가의 어떤 이야기들 들려왔는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ISA 만능통장 가입 늘고는 있는데 혹시 강매는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치킨 시켜드실 분들 많으시죠? 브랜드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슈퍼 주총대인데요. SK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총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총이 열린 회사만 333개고요. SK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 이런 회사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이 SK그룹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냐, 또 국민연금위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 큰 이견 없이 최태원 회장은 등기이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SK 지주회사, 주 SK죠. 오늘 10시에 서린동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었고요.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거의 표결 없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연금하고 ISS라는 그 의결권 자문기구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이 8.57%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최태원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게 30% 정도 되고 네. 쿠웨이트 투자청이라든가 홍아이그룹 이런 곳은 SK와 거래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약 7%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을 포함해서 찬성 의결권을 이미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총에서는 이 표결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최 회장은 뭐 여러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4년 3월에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또 나중에 채워넣기는 했지만 네. 그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구속수감도 됐었고요. 이런 일 때문에 한 2년여간 회사 경영에 복귀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고 또 주총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까지 다 선임을 해서 경영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효성도 조성래 회장이 그 세금 포탈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등기이사로 재선임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견 없이 조용히 처리가 됐고요. 오늘 주총에서 기아차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은 기아차 비상무이사 이것도 이제 사내이사랑 거의 같은 급인데요. 네. 또 LG의 구본준 부회장,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죠. LG전자 이사회 의장 이런 것 등에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 이번 오늘 주총의 여러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오너가들이 네.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자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총수들이 제자리를 찾아온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현대그룹 CJ 등은 오너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네요. 네, 이게 좀 대비가 돼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상선 등기이사에서 오늘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요. 네. 채권단이 출자 전환도 해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탕감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현대상선의 자구계획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오너가 아무래도 그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 좀 채권단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등기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요. 네. 주식은 7대1 감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들한테는 조금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이렇게 7대1 감자를 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이후에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네. CJ는 이재현 회장이 계속 건강이 좀 안 좋은데요. 그렇죠.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오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경영체제를 만들지 CJ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주촌 관련해서 다양한 결정들 또 계속 전해지는 대로 보도드리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나흘 만에 이제 58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뭐 만 원짜리 가입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좀 네. 내용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어제까지 IS 가입자 현황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가입자 수는 7만 858명, 가입 금액은 55억. 뭐 이 정도가 어제 하루 동안 가입이 된 거고요. 나흘간 누적으로는 58만 6,281명, 가입 금액은 2,714억 3천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은행이 가입자 수는 55만 3,400명 정도로 95%, 네. 증권이 3만 2,000명, 보험사가 153명 뭐 이 정도 순입니다. 은행이 절대 다수고요. 그 기관별 유치 금액은 증권사가 997억 원, 은행이 1,716억 원, 보험사는 1억 6천만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그 1인당 평균 가입 금액 46만 원이고 증권은 305만 원으로 은행보다 상당히 거액으로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좀 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신탁형 가입이 99%, 1인용은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날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객장이 되게 한산했다, 또 상담만 주로 있었다 네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통계를 보니까 첫날 가입 건수만 32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형저축은행이 제형저축 그 계좌가 첫날에 28만 명, 또 소장펀드라는 것은 17,000명 정도 가입이 있었는데 상당히 뜨거운 열기로 이 객장 분위기와는 달리 통계로는 첫날 가입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이 실제인지 아닌지 파악은 안 되지만 혹시 이 은행 객장에 영업사원들이, 영업직원들이 가족들한테 판 게 아닌가? 네. 증거는 없지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네. 첫날 가입자 32만 명 중에 31만 명이 은행에 신탁형으로 가입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짜리 가입도 있었고 뭐 끼키야 10만 원. 은행의 평균 가입 금액은 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거 ISA 성공시켜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기를 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14일부터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비정상으로 판매된 게 있는 거 아닐까 네. 지적들 읽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면 뭐 고객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초반에 이미지를 바꾸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사실 뭐 가족들끼리 치킨 시켜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장 만족하는 치킨 브랜드 이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각자 선호가 다른 거니까요. 네. 이제 통계로 그냥 설문조사로 나온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치킨 브랜드 선호도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곳이 1등, 네. 또 교촌치킨이라는 곳이 꼴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각 업체별로 200명의 손님들에게 음식의 맛, 가격, 서비스, 배달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 직원들의 친절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점수를 매기기로 했는데 평균으로 해서 5점 만점으로 줬는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3.53점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격 만족도가 제일 좋았는데요. 네. 이 호식이 치킨이라는 곳이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를 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뭐 가격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업체에서는 두세 명이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두 마리 주는 전략이 유효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배달 원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맛이 좋은 곳으로 그 평가 점수가 높았던 곳이 BHC라든가 내내치킨, 굽내치킨 이런 곳이었는데요. 네. 가격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는지 전체 점수에서는 좀 떨어졌고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교촌치킨하고 BBQ인데 여기도 역시 맛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전체 순위는 뒤에서 1등,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순위에 무관하게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 가족들과 함께 시켜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FOMC 종결 결정 이후 장중 20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오늘도 뭐 계속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마감 시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종합주가 지수는 1992.12 플러스 4.1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95.02포인트 플러스 3.5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점이 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2,700억대 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짙은 관망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조금 민감할 텐데요. 지금 뭐 환율이 조금 더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산다. 네. 환차익을 노리면서 매수를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네네. 일단 외국인들이 1200원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 매수한 것에서도 수익이 나겠고요. 환에서도 좀 수익이 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1162원 50전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단선은 한 1150원 정도 됩니다. 네. 1150원 안쪽으로 또 밀려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쉽게 더 강하게 들어오긴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강세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이제 좀 완화되고 약화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신흥국 시장도 같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더 지연될 것인가라는 시장의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3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면은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 전체의 흐름상 대형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외국인 그리고 1150원 선의 어떤 변곡점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네, 이 배경음악이 나오면 모두 귀를 쫑긋하시죠. 퀴즈 풀고 선물 받고 또 상식도 풍부해집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소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어떤 부족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부족은 아니고요. 자, 나 홀로 살고 삶을 즐기는 이것 쪽입니다. 이 부족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전반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나 되고요. 10년 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라는 말처럼 유통, 또 소형 가전, 다기능 가구 등 이 사람들을 위한 트렌드가 뜨고 있습니다. 예, 영어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 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답 뭘까요? 너 요새 결혼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싱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여기서도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텐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와이텐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생생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시 26분을 막 지났는데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2,000명을 추가로 특별 고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 잠정 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1년간 사측과 갈등이 일단락된 셈인데요. 현대차 비정규직의 이번 합의가 가진 의미, 또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이슈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보도된 기사 제목들이 전부 다 11년 만에 타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네. 비정규직 노조 특별채용 잠정 합의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합의 네. 내용과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2005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돼서 직접 고용 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계속 부각됐었고요. 네. 2010년에 일부 대법원에서 정규직이 맞다라는 판결이 내린 바 있고 2014년에 다수가 또 1,200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 판결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쟁점으로 해서 노사가 협상을 했었고요. 네. 해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네. 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인원도 점진적으로 퇴직 인원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끌어왔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지만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제 처음 이루어진 합의인데요. 자, 예. 지난해 9월 또 올해 1월 계속 사실은 부결됐거든요. 순탄치 않은 예. 과정이었는데 세 번째 말에 이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조금씩 예. 내용이 수정돼 왔죠, 교수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쟁점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이 지급되는 예, 비정규직 임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체불로 인정이 돼서 다 받게 되고 그동안 근무했던 근속 연한이 다 인정되게 됩니다. 네. 대공장 그 생산직 노동자 임금이 사실 연봉급 체계로 돼 있는데 호봉 체계는 사실 근속 연수가 낮은 때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내하청 노동자보다도 근속 연수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10년, 11년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근속 연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고요. 네. 그 문제를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연한의 절반을 근속 연수로 인정해서 호봉을 측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첨예한 문제, 가장 첨예했던 어떤 그 소급 적용의 문제,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한 건데 다행히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예, 이 문제를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루어졌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의가 됐다는 것은 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러니까 계속 지법이나 고법에서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없었어도 불법 파견의 문제를 노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송으로 간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 파견 문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법원으로 직접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네. 1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이런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노사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2005년 이제 소송을 하면서 2010년 승소를 했고 이제 이것이 예. 좀 계기가 됐는데 보통 예, 예.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같은 특수직군을 내세워서 예, 예. 이제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예, 예. 쓰는데 이번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물론 특별 채용이지만 예, 예. 이제 내용이 바뀌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어졌지만 여전히 예.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 이렇게는 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예, 예. 그렇죠. 대부분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다라고 하는 게 공업 부분에서 네. 무기계약직인데요. 해고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임금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격차에서 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돼서 네. 사실 이게 과연 온전한 정규직화냐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 현대자동차도 다른 꼼수를 쓰지 않을까. 네. 기간제로 직접 채용해도 되고 이렇다는 뭐 그런 다른 방법들을 논의를 했고 또 별도의 직군으로 독립시켜서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런 불법 파견의 문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엄정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쓰지 않고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사용자 측에도 사실 긍정적인 점수를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꼭 뭐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첫 걸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할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혜택 면에서 그렇거든요. 기업은 지금 노동 생산성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식 차이를 좀 좁혀야 하지 않을까요? 아, 예. 뭐, 저 비정규직 문제를 오래 다뤄왔는데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 불안정, 생활 불안정 문제 심각해서 네. 정규직화 요구를 해서 사실 일부가 정규직으로 발탁된 다음에는 사실 이런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또 무관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현대차 산업자 노동자들도 그런 전례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것이 노동운동 내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격차를 축소하고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노력도 같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 문제 중요하긴 한데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정규직 차별과 그런 별도의 고용 형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사실 사회 전체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차별 없는 고용 형태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런 노동
기본권을 노동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양극화나 차별 같은 것들이 생산성에도 더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예. 이 현대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기업의 이 노사 합의, 비정규직 문제 합의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데 지금 동일한 현대자동차 사내청과 동일한 문제가 법원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나 SK텔레콤이나 유플러스나 또는 케이블통신이나 이런 쪽에 또 서비스 산업에서도 많은 이런 간접 고용, 불법 파견 문제, 그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차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간접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례를 좀 더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의 채용에 관련된 인터뷰 드렸는데요. 양극이 아니라 합의가 가능한 영역으로 좀 한 걸음씩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이번 주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청년 실업률 12.5% 지난 2월 고용 동향 자료죠.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했었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2.5% 이거보다 더 실제로는 많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이 실업률을 지역이라는 시각으로,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로 바라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지역별로 심화되는 고용의 문제가 지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대 간 소득 간 양극화 논란이 지역 간에도 더 심해지는 건데요. 이 근본적인 것에는 일자리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경북 의성군, 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인데 넷째를 낳으면 1,8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좀 절박한 것 같아요. 지역별로 지금 인구 부족의 심각성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근데 그 현재 인구 문제도 문제지만 더 좁게 보면 네. 청년 인구 유출, 특히 미래 인구 재생산 가능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와 부족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젊은 여성 또 청년층의 인구 부족. 예. 네, 이게 지역별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나요? 아, 그렇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율이 1인데요. 네. 896개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지역이 향후에 젊은 인구 유출, 젊은 여성 인구 유출로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은 대략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번에 연구한 내용이 그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다라는 분이 쓴 그 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한 것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전국에 한 230여 개 되는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대상으로 보니까 한 79개 정도의 지자체가 네. 향후 30년 이내에 젊은 여성 인구 부족으로 이제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섬뜩하게 전해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신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이런 예.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내용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사실 의의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보고서예요. 마스다 네. 보고서라고 해서 책도 스테디셀러로 팔렸었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보는 시각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구 재생산이 중요해요. 그런데 네.
현재와 같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에서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그 절대적인 여성 인구 규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보통 우리가 가입 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네. 실제로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가입 여성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보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석한 이걸 약간 좀 응용해서 변형을 했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하고 그 20에 39세 여성 인구 비중의 변화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령 인구 숫자보다 젊은 여성 인구가 두 배가 더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 비율이 1:1로 완전 동일하게 변했습니다. 네. 변화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년이 걸렸고요. 네. 미국은 21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한국의 젊은 여성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 비중이 젊은 여성이 고령 인구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억 개나 된다는 것이죠. 전체 30% 가까운. 네. 네 예, 10곳 중에 3곳은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사람이 없는 예, 표현이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인구 소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증가 속도로 저희가 지금 가임기 여성 이제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네.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방의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 아니면은 이 광역 대도시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 수도권인데 유출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 산업화 시기에도 뭐 서울에서 이렇게 유출되지만 네. 그때는 지방과 지방에도 산업과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더불어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날의 이 젊은 인구 유출은 어떤 거냐 하면 서울에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도 많지만 더 문제는 지방에서는 그런 나쁜 일자리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고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현재의 그 젊은 인구 유출은 어떤 뭐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이 도시로 가면 뭐 도시에서 아이 낳으면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는 줄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시기도 할 텐데 어떻게 보시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네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시 지역의 그 인구 재생산 능력이 지방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컨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1.0명인데 전국 평균은 1.24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런 대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될 거고 네. 그 지방을 소멸시켰던 바로 그 힘과 구조가 국가 경제 전체를 장기적인 침체와 쇠퇴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결국은 이 지방의 위기가 그냥 지방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침체인 거죠. 예, 결국은 고용과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도시에서 농사 지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대안의 방향을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떻게 제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뭐 사실상 그 지리적 여건과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발전이라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그리고 지방에 현재와 같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을 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근데 어쨌든 현재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집적 외부성, 규모의 경제라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산업 발전 패러다임이 중화학 제조업 중심과 광역 대도시 거대 어떤 산업화 시기의 패러다임을 그렇죠.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들도 나름의 자신의 발전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전에는 산업화 시대였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공공근로 또 고용률 이런 지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할 텐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나 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주체별로 다 나름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겠죠. 기업이나 청년층,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자 이제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일가정 양육 슬로건처럼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근로환경 네.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청년 고용 타겟팅의 관점이 너무 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보면 굉장히 넓은데 네. 그걸 좀 구체화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어떤 것일까 요걸 중심에 놓고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게 뭐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보조 같은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지역의 질 낮은 서비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좋은 근로조건과 양질의 어떤 일자리, 즉 임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방에는 여러분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지방의 위기가 결국은 서울의 위기, 전체 나라의 위기가 된다는 오늘 이 이상호 연구위원의 얘기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금요일 경제신간 책과 경제 이야기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마련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네, 예. 이번 주에도 어떤 책을 또 준비해 주셨는지요? 예, 근시 사회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시 사회요? 네. 제가 근시인데, 예. 참 다들 우리 정말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최근 10년 사이에 자기 개발 분야의 담론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네. 부류의 책들이 좀 먹혔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충동적인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네네.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현재를 즐겨라. 이런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오히려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라는 건데요. 네네. 근시 사회라고 하는 책은 석유의 종말, 식량의 종말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폴 로버츠가 쓴 책입니다. 네. 저자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충동적인 근시사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소중한 미래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근시안적인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세계가 낭떨어지는 처지까지 와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위대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 자기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있잖아요. 자, 근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눈앞의 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실 미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뭐 매일 사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개인들의 이 부채 소식, 가계 부채 소식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시달려서 충동적인 소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변 환경도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인터넷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혹적인 광고가 따라붙잖아요. 네네. 클릭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살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주 매입에 무려 1140억 달러를 썼다고 그럽니다. 네. 연구개발에 들어간 자금의 1.5배인데요. 왜 자사주 매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 기업가치를 이러한 방식으로 올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136조를 자기 회사 주주를 사면서 기업가치를 올리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주식시장이 오히려 지금 시장 경제를 좀 먹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고용된 CEO들이 당장의 만족스러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줄이고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당선만을 위해서 표를 호소하면서 나라의 이익과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봐도 참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든가 정치인의 비전 제시보다는 뭔가 좀 이슈거리만 찾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하십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왜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 사회가 돼버렸는가?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렸겠죠. 이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 경신,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급증,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범죄, 다 사실은 인간의 이 충동 조절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뉴스들인데요. 네. 저자는 현대인들이 점점 더 충동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효율성만을 강조한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도 커다란 문제라는 거고요. 네. 실시간과 로켓 배송으로 대변되는 SNS와 모바일 쇼핑 문화 그리고 이러한 충동적 근시안성을 조장하는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도달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빚을,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금융자본주의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충동적인 근시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 레이거노믹스가 창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효율성,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대세였는데 그때부터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가 상당히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로 추구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미국 기업들이 공동체 번영의 큰 동력이었던 공공재를 잘 생산하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비재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권력이 넘어오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네. 자꾸만 어떤 소비재에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네. 요즘 시대를 또 일컬어서 주목경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더 자극적이고 맞습니다. 더 충동적이고. 눈과 귀를 끌어야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과 물건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근시사회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의 시대, 근시사회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저자의 지적 우리가 정말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러한 근시사회에서 개인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좀 먼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 책에 보면 다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자 또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시장경제 신화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저자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자그마한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의 시도가 이제는 작지만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울림을 가져올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시교정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근시사회 책 사셔서 이번 주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정답 싱글족이었죠. 구이사룡님 저는 오늘부터 열흘간 싱글족입니다. 아내가 여행 갔거든요. 구이사룡님 반칙입니다. 0101님 제가 싱글족인데요. 지금 힘든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극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립니다. 누구 한 명 만들어서 같이 가시죠. 티켓은 두 장입니다. 900번님 생수 선물 드립니다. 저를 보고 하시는 말 같아 씁쓸하군요.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